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이게 우리 체제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그러면 세상 인심이 그렇지 않아. 그런 말 쓰죠. 그럼 무슨 인심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본주의. 그러니까 여기 항상 자본, 요 자본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럼 평생 가난뱅이로 살아요. 왜? 우리가 사는 체제가 자본주의인데 뭘. 캐피탈리즘이에요, 자본주의. 자본이 없으면요, 평생 가난뱅이로 살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골병 들고 못 살아요. 왜? 자본이 없는데. 이게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란 책의 결론이에요.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죠. 왜? 그건 접근 방법이 달라. 지금까지 주류 경제학하고는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 결론은 간단해.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므로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점점 가난해진다. 그 결론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글로벌 문제예요. 글로벌 자산세를 물리자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내 소득, 내 삶을 생각할 때 자본이라는 키워드를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도 거의 모든 나의 삶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청춘이라는 게 있어요. 청춘. 야, 청춘, 이것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죠? 에? 유스. 유스. 어떤 책을 보니까 청춘을 글자 하나로 말하면 무엇이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꿈이랍니다. 꿈. 청춘은 꿈이 있다. 드림이에요. 드림. 드림. 그리고 청춘을 글자 두 자로 말하면 이게 희망이랍니다. 희망. 청춘은 희망이 있죠? 희망. 희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청춘을 글자 세 자로 말하면 가능성이랍니다. 가능성. possibility. 청춘을 글자 네 자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이 얘기는 할 수 있어. 이거랍니다. I can. I can do it. I can make it. I can do it. 그러니까 나의 생물학적 나이에 관계없이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뭐다? 청춘이다. 그런데 아무리 20대라도 꿈이 없고 드림이 없어. 드림. 드림 comes true. 꿈은 이루어지는데 희망이 없고 가능성을 믿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놈은 20대니까 그런 사람은 생물학적 나이와 관계없이 늙었다 이렇게. 근데 이건 세계의 모든 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자들이 그렇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현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춘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그게 저 믿음의 굳게 섬이야. 저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여기에 움직이지 말고 서 있거라. 그 말이거든요. I can do it. I can make it. 난 그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요게 추상적인 말 같은데요. 요걸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은 생산성을 갖는 것인데 과거에 산업화 시대까지는
유형자본, 그 텐저블 캐피탈로 만져서 알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자본이라고 그랬는데 지식정보화 사회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 인텐저블 캐피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로부터 유산 물려받지 못했다고 부모님 원망할 거 하나도 없다. 희망을 갖는 건 나지, 부모님이 나에게 희망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마찬가지죠. 이게 믿음에 굳게 서며 그 말이고, 그 위에 성각을 경영한다. 이것은 어떻게 디시전 메이킹을 하느냐, 어떻게 내가 의사결정을 하느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냐 못한다고 하는 거냐, 그런 말이거든요. 사람의 기운이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전부 다 성공하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기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가 사람의 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 성공하신 우리 이 스타마스터나 로열마스터 분들 또 로열클럽에 있는 분들이 계속 여기 이 빠지지 않고 강의를 들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매주 성공하는 좋은 길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자극을 받지 않으면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와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공을 하려면은 뭔가가 필요한데, 여기서 성공 함수라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는 success, 성공입니다. success, 이건 성공이에요. 성공 성공하려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성공함수를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은 그건 자기 하는 일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적어도 이것만 있으면 성공하겠다 하는 게 제 경험이에요. 제가 또 인생을 제법 많이 살았으니까 살아온 경험입니다. 그럼 S는 성공하려면 이게 어떤 펑션이에요. 무슨 함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P1이라는 것이 있고 T, A, A, P2, H, F 이렇게 되는데, 야, 더럽게 복잡하다. 그런데 안 복잡해요. 안 복잡합니다. 여기서 P1은 열정입니다. 열정, 패션이라고. 열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이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갑니다.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어떤 열정이냐? 독립군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독립군. 왜? 내 가정의 경제적 독립을 가져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 일본 관동군은 세계 최강 군대입니다. 100만이에요, 100만. 그런데 우리 가지고 있는 독립군도 뭐밖에 없어요. 아주 옛날 체코에서 쓴 구식 초총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관동군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었어요. 당신들 싸우는 게 말이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왜 싸우냐, 이거 왜? 선진국 합리주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하, 근데 우리 독립군 그 독립지사 아주 명쾌한 답을 합니다. 나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 그거예요. 자유.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독립군처럼 하셔야지. 이게 패션이에요. 열정이에요. 그럼 열정만 가지고 되느냐? 권투 못한 놈이 열정적으로 링에 올라가면 맞아 죽어요, 그건. 와, 열정만 가지고 안 돼요. 요건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 또는 학습이에요, 학습. 학습. 이걸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시플린. 대학에서 디시플린 그러면 전공입니다. 전공 과목 디시플린이라고 하는데, 애터미를 전공으로, 전공 과목으로 공부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뭐예요? 응? A는?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 실천, 액션.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알아도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땀띠밖에 덜 나요? 더 나요, 거기서? 안 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돼.
요거 훈련이 덜 돼 있더라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래야만 가능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P2. 요건 끈기입니다. 끈기. 아, 중도에 말아버리면 산을 올라가다 중도에 말아버려서 아이고 힘들어 못 올라가겠네. 그건 정상 정복 못합니다. 끈기. Persistence. 끈기, 끈기.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육바마예요, 오바마예요? 오씨잖아요, 오씨. 여기, 응? 오씨 사장님들 많이 계실 텐데. 오씨예요, 오바마. 디스커버리란 그 케이블 TV 프로그램에 나왔죠? 미국의 생태학자하고 로키 산맥에서 생태 훈련, 이 실험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생태학자가 누더덤덤 질문을 해. 대통령께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고 믿으십니까? 그 생태학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누더덤덤 질문을 해. 그런데 오바마는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퍼시스턴스 딱 이렇게 퍼시스턴스. 그래서 오바마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세계 모든 전쟁터에 다녀보고 가난한 지역에 다녀보고 그다음에 시카고 미국에서 살아보고 하와이 살고 인도네시아 살고 다 살았죠.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부자인 사람도 아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래서 자기도 자기 딸들한테 이렇게 교육한다. 딸들한테 세상을 살다 보면 좌절할 때가 있는데 그때 포기하지 말고 퍼시스턴스 끈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해라 이렇게 교육한다. 자, 그러니까 요 끈기 요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게 요 H예요. H. 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 Humility. Humility. 겸손이. 왜 제가 저걸 저게 아주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느냐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반팽이가 아니라 헛똑똑이는 미련한 거예요. 미국에 리차드 벙민스터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의성의 화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계 멘사협회의 두 번째 회장인데, 멘사는 세계 천재들의 집단을 멘사라고 부르는데, 그 두 번째 회장이니까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창세 이래 인류가 지구상에 생겨나서 지식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을 함수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낸 바에 의하면 1900년까지는 창세 이래 인류가 쌓아온 모든 지적유산, 지식의 총합이 두 배가 되는데 100년이 걸렸답니다. 100년. 1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이것이 25년으로 단축해요. 2차 대전 때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기술이 개발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걸렸냐? 지금은 그러니까 창세 이래 지금까지 이만한 지식 덩어리가 있었으면 또 하나의 지식 덩어리가 생겼는데 지금은 130일 걸리는 걸로 130일 걸려요. 그런데 IBM이라는 회사가 있죠. 슈퍼컴퓨터 만드는 IBM 회사에서 다시 모델링을 해서 함수를 만들어 계산해 보니까 곧 지식이 두 배가 되는데 12시간으로 나왔습니다. 2시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지식 함수가 여기가 창세라고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여기 지식 양이고 퀀티티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옛날 원시시대는 지식의 양이 거의 증가가 없었어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함수 선형함수에서 지수함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냐면요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서 있다고요. 여기 서 있어. 여기 서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식의 대폭발 시대에 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조금 있으면 12시간 전에 대학 졸업한 놈은 공부 다시 해야 돼. 그렇잖아요. 새로운 지식 덩어리가 또 하나 생기는데 옛날 것 가지고 어? 왕년 타령하고 있으면 뭐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가보니까 죄다 성공을 못해. 죄다 못해. 죄다. 왜? 겸손하지가 않아. 겸손하지가. 내가 그래도 무슨데. 그 얘기 들어보면요. 그 사고방식이 70년대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로얄 클럽에 초등학교 나온 분이 많습니다. 그 왜 그러겠어요? 겸손하니까 그렇단 말이야. 배우는 거야. 새로 배우는 거야. 새로 계속 배우는 말이야. 계속 배워.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으로 계속 무장하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겸손, 겸손은 학자들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겸손은 아이고 제가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남의 말을 들어준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성공해요. 그런데 여기 F란 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F. F는 운입니다. 운, 포춘. 아무리 이게 좋아도 재수대가리 더럽게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 운이에요. 운, 포춘. 행운. 또는 운이에요. 그런데 운은 자기가 개척해가는 거라고 현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패션 열정이 내가 애터미 사업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 결심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결심을 하시라고 그랬죠. 나는 3년 후에 나에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스타마스타를 선물하겠다. 나에게. 안 그러면 내가 나에게 미안하니까. 그래서 패션, 그 다음에 훈련, 여기 나와서 스폰서하고 같이 지식을 넓혀가야 됩니다. 학습을 해야 돼. 학습하지 않고 성공 못 합니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persistence. 끈기 아주. 이게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열정, 훈련, 액션, persistence, 겸손. 이게 생산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이걸 보고 자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내 책임이야, 내 책임. 내 책임이라고. 자, 경단급심. 이거, 네. 이게 경자가 두레박줄입니다. 두레박줄 경에, 두레박줄. 여기 단은 짧을 단자입니다. 예. 이거 급은 물기를 급자입니다. 이건 심은 예, 깊을 심자입니다. 요 경단 급심이라는 말은 우리 동양 고전에 곳곳에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지금 장자에 있는 것을 옮겨온 건데요. 장자, 순자, 해남자, 설운. 다른 데도 계속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샘에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소자 불가의 회대. 보자기가 작으면 큰 물건을 담을 수 없고 쌀 수 없고. 보자기 또는 자루입니다. 자루가 작으면 큰 물건을 넣을 수 없고. 경단자 불가의 급심. 두레박줄이 짧으면 깊은 물을 기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짧아요? 줄이 짧은 거예요. 줄이 뭐예요? 그게 자본입니다. 두레박줄은 자본이에요. 두레박도 자본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 물이라는 걸 길러오르는 생산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돈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줄이 짧아. 그 두레박줄이 자본이에요. 내가 자본이 없어. 자, 마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로버트 머튼, 케이 머튼, 이게 하버드 대학 사회학과 대교수인데 이번에 아들이 노벨상을 받았죠. 연구하다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사회 현상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럼 있는 자를 뭘로 보시면 되냐 하면은요, 물론 이건 영적인 문제지만은 사회도 이 사회학자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자본을 가진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그대로 드러나. 그대로 드러난다고요.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자본을 가진 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자본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자본을 항상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자본을 가진 자가 생산성이 낮을 수가 없어요. 자본이 없는 자가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어요. 높다는 것은 자본이 없는 자가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골병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천지도. 천지의 도는 손, 덜 손자입니다. 유여의 보, 부족. 남는 것에서 덜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데 이게 천지의 도예요. 이게 자연의 도입니다. 그러나 인지도적 불이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람이 사는 사회예요. 이놈의 사람이 사는 사회는 손, 부족이 봉유. 부족한 데서 덜어서 만놈한테 보태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불법이다 그 말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을 가진 자가 생산성이 높다. 자본을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로부터 소득까지도 뺏어간다. 그건 합법입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자기가 소유한 생산수단. 생산수단은 다른 말로 자본입니다. 과거의 농경시대에는 자본 중에 가장 중요한 자본이 토지자본이었어요. 토지자본. 그래서 만석군 부자. 그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본이니까 거기 생산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 기업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건 눈에 보이는 자본이 있잖아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도 퍽 다행이에요. 퍽 다행이에요. 부모로부터 땅도 없어. 공장도 못 물려받았어. 강남에 상가도 못 물려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거 산업화 시대나 농경 시대 같으면 평생 가난병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지식정보화 시대고 지식이 12시간이면 2배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배웠던 지식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어디 나왔다, 초등학교 나왔다, 대학 나왔다,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뭘 배우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키워드. 나는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사업을 해보시면 알아. 진짜 자본을 가지신 분은 사업을 잘해요. 근데 아까 success function 있었죠? 성공함수. 맨 처음에 뭐 했어요? 열정, 패션이라고. 독립군 열정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 D, discipline, 학습이 돼요. 훈련, 학습이 돼요. 세 번째는 action,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다음에 P2, persistence, 끈기입니다. 끈기. 그리고 humility, 겸손이고 마지막으로 재수대가리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재수대가리가 좀 있어야 된다. 예, 네, 그 재수대가리가 좀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3년 후에 좀 결심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스타마스터를 선물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나에게 미안하니까. 예, 모두 3년 후, 5년 후에 예,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에서 출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